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위성의 제타숲 기수급 고독원에 계셨다. 그때 모습이 아름다운 한 신이 한밤중이 지나 제타숲을 두루 비추며 스승께 가까이 다가왔다. 그리고 예의를 갖춰 절한 뒤 한쪽에 서서 시로써 물었다. 파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탐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. 파멸에 이르는 문은 어떤 것입니까? 스승께 그것을 묻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스승은 대답하셨다. 잘 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다.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한다. 잘 알겠습니다. 옳은 말씀입니다. 이것이 첫째 파멸의 문입니다. 스승님, 둘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.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? 나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착한 사람들을 멀리하며 나쁜 사람이 하는 일을 좋아하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. 잘 알겠습니다. 옳은 말씀입니다. 이것이 둘째 파멸의 문입니다. 스승님, 셋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.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? 아무 때나 잠자는 버릇이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버릇이 있고 분발하여 정진하지 않고 게으르며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.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. 잘 알겠습니다. 옳은 말씀입니다. 이것이 셋째 파멸의 문입니다. 스승님, 넷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.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? 자기는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 늙고 병든 부모는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. 이것이 파멸의 문이다. 잘 알겠습니다. 옳은 말씀입니다. 이것이 넷째 파멸의 문입니다. 스승님, 다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.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? 바라문이나 사문 또는 다른 걸식하는 일을 거짓말로 속인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. 잘 알겠습니다. 옳은 말씀입니다. 이것이 다섯째 파멸의 문입니다. 스승님, 여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.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?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이 그것을 혼자서만 독차지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. 잘 알겠습니다. 옳은 말씀입니다. 이것이 여섯째 파멸의 문입니다. 스승님, 일곱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.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? 혈통을 뽐내고 재산과 가문을 자랑하면서 자기 친척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. 이것이 파멸의 문이다. 잘 알겠습니다. 옳은 말씀입니다. 이것이 일곱째 파멸의 문입니다. 스승님, 여덟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.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? 여자에게 미치고 술과 도박에 빠져 버는 대로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. 이것이 파멸의 문이다.
잘 알겠습니다. 옳은 말씀입니다. 이것이 여덟째 파멸의 문입니다. 스승님, 아홉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.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?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노란하고 남의 아내와 어울린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. 잘 알겠습니다. 옳은 말씀입니다. 이것이 아홉째 파멸의 문입니다. 스승님, 열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.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? 한창 때가 지난 남자가 딘발 열매처럼 불룩한 젖가슴을 가진 젊은 여인을 유혹하고 그녀에게 질투하는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. 잘 알겠습니다. 옳은 말씀입니다. 이것이 열 번째 파멸의 문입니다. 스승님, 열한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.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? 술과 고기 맛에 빠져 재물을 헤프게 쓰는 여자나 남자에게 집안일을 맡긴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. 잘 알겠습니다. 옳은 말씀입니다. 이것이 11번째 파멸의 문입니다. 스승님, 12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.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? 크샤트리아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권세는 작은데 욕망만 커서 이 세상에서 왕위를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. 세상에는 이와 같은 파멸의 문이 있다는 것을 잘 살펴 현자와 성자들은 진리를 보고 행복한 세계에 이른다.